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김용혜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같이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남쪽 해상에 물결이 크게 일고 제주도와 서해안, 남해안에는 너울도 밀려오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상 일기도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계속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고 특히 고기압의 시계 방향 흐름을 따라 불어든 동풍이 산지를 넣으면서 따뜻해져 서쪽 내륙에는 38도로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남서쪽에 위치한 제6호 태풍 인파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제주도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30도를 밑돌았는데요. 구름은 내일도 계속 끼어 있어 제주도의 내일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내륙 지역에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강원 내륙과 산지를 시작으로 경기 북동부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소나기는 오늘 저녁에 그치겠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여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리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날씨를 알아보면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는데요. 동풍의 유입도 계속되면서 서쪽 내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 이상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대도시와 해안가에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까요. 매일 11시 30분에 발표되는 폭염 영향 예보와 기상 정보를 참고하여 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로 인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으니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낮 동안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상태입니다.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 위치한 제6호 태풍 인파의 영향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면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되어 있는데요.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대 6m까지 있는 등 해상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서해안, 남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오고 있는데요. 천문조까지 더해져 매우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